난 유펠라고 함. 이게 또 오늘 영상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일단 여러분 복주머니가 무슨 영상이냐면요. 아 너무 빨리 말했나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복주머니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제 복주머니 영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복주머니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복주머니 첫 번째 이제 요즘 썸네일에 계속 붙어있는 것 중 하나가 제 발음 교정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쓰레기 하면서 버렸던 카드 중에서 효과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카드 있잖아요. 그런 카드 소개하기 위해서만 찍는 거고 세 번째 이 복주머니라는 이유는 여기서 앞에 그냥 복이라 써있어 그냥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참 친구는 아주 우려먹기 잘하고 있지. 그래서 찍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 주머니에 뭐 이렇게 뭐 행 아니면 뭐 화 그렇게 써있으면 화주머니 뭐 수주머니 했을 텐데 저긴 복이라 써있으니까 복주머니 영상 찍는 겁니다. 딱히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맞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말 안 했구나. 일단은 오늘 제가 아마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날에 그때 아마 복주머니 하나 올렸었는데 근데 또 찍는 이유가 그게 주 이제 두 번 올리는 뭐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만약 유교표 영상을 찍으면 유교표 영상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하고 뭐 거기서 동영상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까지 올리면 제가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까지 자르면 이제 마음속에 그 가기에 시간이 매우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복주머니로 대신 좀 대처했던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했어. 이제 찍으면 돼. 또루. 오, 일루미라지. 풍속성 레벨 3. 환영적 효과, 환영적 튜너 효과 몬스터 공격 1600, 1000인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한 피드의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공격력 수비력은 그 몬스터의 레벨 또는 랭크 곱하기 300을 내린다. 오. 응? 이 카드가 몬스터에 존재한 피드의 몬스터, 피드의 몬스터의 공격과 수비력은 아 그 몬스터의 아 잠깐만 그럼 얘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피드의 몬스터니까 이 카드 몬스터에 존재하는 한 피드의 몬스터의 공격력 그러니까 피드의 몬스터는 얘도 통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얘도 3내려간 1200 내려간 공격 400이라 그 말이야? 에? 그런 건가? 약간 효과 좀 제대로 봐야겠네요. 뭐 이런 카드고요. 뭐 사신 드레드트 기억난다. 왠지 갑자기 사신 드레드트가 기억나. 떠로 아니 그건 깜짝 상자. 이것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도 안 소개를 안 했구나. 깜짝 상자 함정 카드고요. 상대 필의 몬스터가 두 장 이상 존재할 경우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 그 몬스터의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을 부여하고 그 몬스터의 상대 필의 몬스터의 한 장을 골라 묘지로 보낸다. 그 묘지로 보낸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의 높은 쪽 수만큼 대상 몬스터의 공격력을 내린다. 이 깜짝 상자가 그 이제 그 유이아가 쓰던 카드인데 상대 몬스터 공격을 하면 그 몬스터 공격 맞고 그 다른 몬스터 공격 대비한 그 몬스터 릴리스 해버리고 그 몬스터 릴리스의 가장 높은 것을 그다음 상대 그 전사간 몬스터를 공격을 내리는 거 보면 정말 조건이 그러니까 피드에 일단 두 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안 네 뭐 딱히 나쁘지 않은데 글쎄요 효율성 그렇게 딱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겠죠 뭐 그렇다는 건 떠러 아니 그 조종사 지샷 큐! 땅속성 레벨 4, 기계적 효과만성 공격 900, 수력 1900이 모였습니다. 이 카드가 1번선을 소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페이스 레벨 4 이하의 조종무사 내에 특수수한다. 그 이 카드는 스위피시로 한다. 스위피시! 이 카드가 몬스터에 존재한 이 카드가 몬스터전에 존재한 상대는 다른 몬스터에 공격할 수 없다. 오. 역시 조종무사는 약간. 역시 초중무사는 약간 벽이죠? 초중무사는 벽이죠? 초중무사는 약간 벽이죠? 아, 그럼 약간 벽이라는 게 낫겠군. 이게 제가 맨날 말할 때마다 꼭 붙이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없애려고 하는데. 약간 이거 말이에요. 뭐 그렇다는 거. 일단 초중무사 지사큐 같은 경우는 레벨 4의 몬스터 초중무사를 특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4출을 할 수 있으면서 아니면 이 카드 그냥 소환시켜가지고 그냥 벽태로 놔두는 거 아니면 싱크로하다던가 뭐 그런 여러 용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파괴 대상이 없는 대신 이 카드만 공격 못하기 때문에 이 카드 일단 파괴 대상 카드를 묻혀놓으면 딱히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냥 릴리스용이거든 이제는. 뭐 그런다는 거. 따로! 오 환주의 가리 솔로 비수성 레벨 4, 1040 효과만서 공격 1600, 수비력 1000인 몬스터입니다. 너무 빨리 말했군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환주의 가이솔로, 비수성 레벨 4, 1040 효과만서 공격 1600, 수비력 1000인 몬스터입니다. 상대 필의 몬스터가 존재하고 자신 필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카드를 패스 특수선할 수 있다. 이 카드가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내에서 환주 가이솔로에 의해 환주 몬스터에 특수선한다. 효과 좋았구나!
그러니까 가이솔로가 전투력만 파괴되면 그냥 환주 레벨링 상관없이 그냥 소환시킬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세상에 저거 좋은지 몰랐어. 오, 저거 바로 세장 박으러 가야겠다. 일단 가이솔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주가 이제 피드에서 융합을 해가지고 특산시키는 예,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죠. 이 환주 가이솔로가 파괴되면 이제 환주의 의미가 이제 그게 이제 융합했을 때그 이제 그 환주 디바를 소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 뭐지 무슨 일단 디바를 소환시킬 수 있는데 그 디바를 소환시키는데 피드에 남겨가지고 피드의 그 상금 보스 효과를 뭐지 쓰고 싶은데 못쓸때 가이솔로가 입을 상대에 자폭 이러면서 이제 그 상금 이제 환주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환주 상금 이제 환주 효과 발동시키고 거기서 융합하고 그러면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이솔로 이제 좀 세장을 발견하는 이유가 하나 느껴지는군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순수 환주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뭐 어쨌든 들어오 심판의 여왕! 세상에. 땅속성 레벨 6. 전사족 융합. 여왕의 무사, 음학력, 공유 2100, 수별 1700을 모은 셈이다. 끝이에요. 네, 주작 대신에 저걸 심판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주작을 심판한다. 이제 클리포트를 만나가지고 상대가 액트에서 저 주작 3장 있으면 전 그거 심판하겠음. 오, 될것 같아. 어, 뿌들뿌들, 될것 같아! 뭐, 그런 카드라는 거. 버스테이션이었어. 심지어 버스테이션이야. 이거 버스테이션 아까 쭉 기회잖나? 근데 상태가 쓰레기, 이거. 아, 어쨌든 그렇다는 거. 드로우! 오, 엔터메이트 리바이벌. 함정 카드고요. 자신 피드의 몬스터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때 발동하셨다. 자신 패 묘지에서 엔터메이트 몬스터에 특수화한다. 그러니까 전투 효과로 파괴되면 패 묘지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묘지에서 소환시키겠죠, 그러면. 지가 파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엔터메이트가 있잖아요. 파괴된 몬스터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제 엔터메이트 덱만 이제 돌아가는 덱이면 엔터메이트 몬스터가 파괴되면 이제 폐에 엔터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발동 처리가 가능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묘지에 아까 파괴된 걸 다시 특산시키는 뭐 그런 콤보 했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모기를 이제 버티고 거리던데 요즘 그딴 거 없다. 그냥 멍키보 들어간다. 한데 멍키보가 금지야. 그렇기 때문에 뭐 리바이벌 같은 게 쓰이지 않았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다는가? 따로 전사사지만요. 오. 이비 리추어, 푸시케로네. 오, 내가 리추어가 있었네? 오, 처음 보는 카드야.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인데 내가 처음 보는 카드야. 물세성 레벨 4. 악마족, 의식, 효과 몬스터. 공격 2150, 수력 1650? 이 새끼 배지의 후예로구나. 리추어 이름, 네, 리추어라는 이름 붙은 의식 몬스터, 네, 의식 마법 카드의 의식 소환. 저렇게 드릴게요네. 한턴 한번 몬스터 존재 네, 속성을 선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패의 무작위 한 장을 확인하고 선언을 종족 속성의 몬스터였을 경우 그 카드의 주인이 되도 되돌린다. 다룰 경우 원래대로 되돌린다. 뭐 이런 쓰레기 카드가 다 있어. 한마디로 야 이거 페가수스에 맞추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언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언으로 되는데 딱 그거 들어온 게딱한 장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엔드를 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소환시킨 다음에 그걸 딱 종족 딱 정확히 말해요. 전사적으로 딱 레벨 4짜리 몬스터 같군. 게다가 속성은 왠지 땅 속성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아 하면서 이제 버릴 때딱 그때 덱으로 되돌립니다. 뭐야 그게? 어이없네. 아니 뭐그 함정 카드 중에서요. 뭐였죠? 그, 마인드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에 이제 서치하는 카드를 이제 버리기는 참 좋아요. 근데, 푸시케론에는, 그니까, 근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인드 크래쉬였나? 마인드 컨트롤, 아, 마인드 크래쉬다. 마인드 크래쉬는 패를 다 보고, 패를 다 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중 하나를 버려요. 얘는 하나를 고르고 그걸 맞춰야 돼요. 그또 패를 무작위 하나 고르고.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뭐 그런 카드고요. 또로우 엔드 오브 더 월드 의식 마법 카드고요. 파멸의 실루인 종원의 왕 데미스 의식 소환할 수 네, 의식 소환에 사용할 수 있다. 피드의 폐 의식 소환하는 몬스터 같은 레벨 되도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같은 레벨이야? 레벨 이상이 안 되고? 오호 뭐 그런 카드고요. 또로우 오 종원의 왕 데미스 바로 나오네. 어둠 속성 레벨 8 악마적 의식 효과 몬스터 네, 어택 2400, 아, 공격력 2400, 수비력 2000인 몬스터입니다. 엔드 오브 더 월드의 의식 소환. 피드나 패에서 레벨 합계가 레벨 8이 되도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애국제 2000만 표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 카드의 피드 카드를 전부 다 파괴한다.
이 존엑 데미스는 현재 상황에서도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이 카드의 피드를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관없이 전부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네, 그, 우리의 오블렉스의 거신명. 거신명은 두 장을 릴리스하고, 피드의 두 장을, 네, 피드의 몬스터 파괴하는 게 끝인데, 존엑 데미스는 2000을 가고, 잠만, 2001점까지 썼는지, 아니, 요즘에 라이프 상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존엑 데미스 효과가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의식 몬스터다. 두 번째. 의식 소환하는데 의식 카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소환시켰을 때 챙길 게 너무 많다, 요즘. 뭐, 다섯 번째. 그냥 사람들이 안 쓴다. 왜 써,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 안 쓰는 건데,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맞출 때, 뭐, 이렇게 뭐, 의식덱 맞출 때 했을 때 저렇게 잠깐 넣어보면 약간 재밌는 카드도 아닙니다. 왜냐면 의식덱은 그 똑같은 네, 종전만 놔둔 게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의식덱을 맞추겠다 의식 모드 여러 개 집어넣고 의식 카드도 여러 개 집어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뭐 그렇게 맞췄어요. 이 의식카드만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다른 의식카드야! 이야! 아, 그랬었기 때문에. 아, 뭐, 물론, 존엑 데미스 덱으로 맞추겠다고, 뭐, 이렇게 이제 엔드 오브 더 웨즈 세 장 넣고, 뭐, 뭐였냐, 그 일반 몬스터 덱에서 융합하는 거. 뭐, 그것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활멸의신이나 뭐 존엑 데미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덱도 이게 합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요즘 안 쓰죠, 뭐. 맞출 거면 맞추세요. 뭐, 옛날 카드 이제 추억팔이 하는 것도 참 좋은 카드죠. 마지막 승률시사 조겐입니다. 비스성 레벨 3, 마법소재 효과문서 공유력 200, 수력 1400이 몬스터입니다. 뻥쓰리가 좀 웃기구만. 이 목소리 해볼까? 패를 무작위로 한 장 묘지를 올리고 발동할 수 있다. 피드 위에 특수한 된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한다. 또한 이 카드가 피드의 화면 표시로 존재하는 서로 몬스터는 특수선할 수 없다. 목소리 네,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네요. 뭔가 박사님 목소리 같아가지고 따라해봤는데, 네, 아니, 그건 좀 아닌 듯 싶습니다. 근데 발음 안 꼬이더라요. 근데 발음 안 꼬이네.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발음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면 이렇게 발음이 안 꼬일까요? 너무 빨리 말해서 그런가? 제가 제일 승률사 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마법사적 최강의 몬스터입니다. 마법사적 최강의 몬스터예요. 이 카드 나오는 순간 비든 특산의 엑시즈, 싱크로, 융합, 특산의 그냥 자체 몬스터들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클리포트 빼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몬스터들이 아 잠만 제가 왜 나와 대한장이 보내서 상대 피드를 모두 전부 파괴한다 특산된 몬스터 왜냐면 요즘 특산밖에 안 하기 때문이야 으악! 하면서 이제 다 날아갑니다. 아크나이트 난 소자들을 버텨서 하나 더 버릴게요. 으악! 그리고 조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특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몬스터 중에서 파괴되면 이제 특산시킬 수 있는 카드 있잖아요. 그 마법사죠. 조겐이 스위피셜 따당 하면서 특산시킵니다. 죽수로 소환시켜요. 스위피셜 특산시켜요. 그리고 소장을 째요. 그리고 1300에 벽이 생깁니다. 너무 약해! 정말 너무 약해! 뭐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쓰는 카드 중 하나였죠. 뭐 요즘도 잘 쓰더라고요. 그 뭐 마도도 이제 요즘 잘 쓰고 있고 원래 마도는 잘 쓰고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총 10장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식빵이 참 맛있네요. 식빵 홍보사. 네? 네, 이렇게 해서 덱을 소개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금제를 보고 약간 당을 하면서 네, 뭐 크리터였다면 크리터도 에레트 먹고 나오고 뭐 되게 이제 고인 처리됐었는데 고인 드립쳤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해방됐어. 축하해 크리터.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금제도 제대로 안 보고 요즘 덱도 뭐 나온지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요즘 이제 유이양의 이제 혼을 이제 좀 별로 안 빼고 있는데 원래 이제 옛날 같은 유이 형 이제 이런 덱 나와서 나도 맞춰볼래 이랬던 내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이런 덱 나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공백 기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공백 기간이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덱을 맞추려는데 덱을 약간 좀 못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제를 보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머리가 심하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왜냐면 제 모든 덱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덱이 발체로 돌아가는데 발체가 금지가 돼버렸어요. 오 마이 갓.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요즘 이제 좀 덱을 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덱 맞추는 게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덱 맞추는 데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덱을 소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 그 4월 금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승 덱을 맞추는 거 보고 그걸로 저도 좀 그 덱 좀 참고하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그렇게 맞출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식빵 맛있죠? 아! 아!